아, 내가 시계 보고 있었어. 시계. 정확하게 30분. 자, 그러면 그 후반부 세션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그 전반부에서 저희들이 그 주고받았던 토론과 발제와 음악에 대해서 뭐 어느 것에 대해서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유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인신스입니다. 너무 몰라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트겐슈타인의 자기 지시성과 그 윤 선생님이 그 같이 아까 질문한 그 형이성학적인 거에 대한 그 선배 뭐 낙서한 사람들의 철학자랑 이렇게 조금 비교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면에서 이렇게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어렴풋이 자기 주창성과 또 앞서 이른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업적 이런 거로 인해서 그거가 과연 논의 대상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아, 그럼 비트겐슈타인이 지금 교수님께서 조금 그 하여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자연과의 어떤 자연을 칭송한 게 아니라 자연하고 어떤 같이 합의일체 되는 그런 거를 이번 강의에서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독특한 것인가, 아니면 그 형이상학적으로 한 것에 그 선배들은 개념적인 게 더 많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기 지지성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서양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했죠.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저녁이 되어서야 운다고 했나요? 날아간다고 했나요? 날기 시작한다. 날기 시작한다. 이제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철학에 대한 아이콘 아닙니까? 그건 이제 저녁이 되어서야 날갯짓을 시작한다. 왜 그럴까요? 저의 하나의 해석은 그 이제 문명이 약진을 합니다. 그러면 철학은 그 약진하는 문명에 대해서 어떤 그 잠시 멈춤 그리고 돌아보 네, 그 여유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명을 이끌고 막 앞으로 달려가는 것은 뭐 과학이나 기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철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미네르바의 올빼미로서 저녁이 되어서야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그 앞서가는 문명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반성하고 갈무리하고 그로부터 어떤 그 미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을 하거나 뭐 지혜를 주거나 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지시성이라는 것은 철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는 것이 철학은 반성의 문명, 반성이라는 것은 저녁 무렵에 즉 성장과 약진의 와중에서 일어나기보다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척이 된 다음에 그 우리에게 이렇게 되돌아볼 여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헤겔은 철학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헤겔도 그 자기 지식성이 철학의 과제이고 운명이라는 뭐 소크라테스, 칸트, 비켄슈타인의 진단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뭐 잘 나갈 때는 확 그 앞만 보고 달리죠. 이때는 철학 같은 게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잘 나가기만 하는 건가요? 다 업앤다운이 있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제가 살아보니까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와 간격의 차이는 있지만 고통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판단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환난 속에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그 자기 반성 혹은 자기의 그 처지에 대한 그 desperation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태에서 그 신을 찾게 되고 또 철학의 지혜를 갈구하게 되는 그런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또 자기 지식성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같지는 않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장보사님. 안녕하세요. 장보사입니다. 그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형이상학이 언어의 원학용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언어의 본래적 사용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고 비트겐슈타인의 기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학용의 어떤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용어들이 실제로 원학용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이 생각을 하였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이상학 언어의 원학용을 제거해서 형이상학을 치료한다는 기획이 제 지식으로는 이제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기획에 가깝다고 이해를 했고 개인적으로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하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저는 보였다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형이상학이 언어의 오용이나 남용이라고 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예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삶이 얼마나 속절없는지를 표현할 때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이걸 좀 더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끌고 가면 시간에도 속도라는 게 있구나. 빨리 끝나면서.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어떤 그 무슨 실체가 있고 이 실체가 있는 시간이 그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그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그 측정, 속도의 측정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시간 개념 이런 방식으로 뭐 이해를 하는 게 하나의 그 이해가 될 수가 있겠는데 뭐 공간에 대해서는 무슨 어떤 커다란 용기 그릇 같은 걸 생각해서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가 공간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실체화해서 사유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형이상학을 하는 거고요. 그러한 형이상학의 근거는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사실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에 불과한데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구나 이런 표현은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서 실체화해서 그 사회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비켄슈타인은 그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제가 지금 들은 두 이해는 비켄슈타인의 전기 철학 대표적인 논리철학 논구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후기 대표적인 철학적 탐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장보성님의 두 번째 질문과 직결되는 사안인데요. 장보성님께서는 비켄슈타인이 후기에 와서는 형이상학에 대한 태도를 좀 이렇게 달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언어의 원활용에서 비롯되는 그것으로서의 형이상학에 대한 이해는 청년 시절의 비켄슈타인의 생각이 나고 조심스럽게 진단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들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형이상학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의 그 어떤 그 실수, 잘못된 생각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지한 사람들, 형이상학은 진지한 철학자들 진지한 사유가 빠지기 쉬운 도치라는 게 비켄슈타인의 진단이고 지금 제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사유한테 우리가 어떤 덫에 빠질 수 있는지를 철학적 탐구에 서울 비켄슈타인의 예를 가지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러면 언어의 오남용에 빠지지 않는 일상 언어의 질서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그 후반부에 저 유석 씨와의 토론 과정에서 또 짚어가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죠? 아, 박덕수 선생님. 네. 예. 나는 이제 오늘 계속 들으면서 나는 여기 아까도 이제 설명했지만 자기 지시성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자기 지시성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지시한다는 겁니까? 네. 자기를 지시하는 성격? 그 성향? 네. 자기를 되돌아본? 나는 누구일까를 스스로 물어본? 뭐 이런 게 자기 지시성이죠?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집니다. 형이상학 없이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지?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수준이 낮게 보입니다. 거기는 뭔가 그냥 뭐 수학적 무슨 논리 비슷하게 간단하게 뭐 일부러 드리는 기다 정도로 자기 지시성을 설명하는 것. 자기 지식성에 대한 질문에 그 강도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 자체가 아닌 것처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철학의 경우에는 자기 지식성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알파의 오메가거든요. 철학에서 자기 지식성이라는 걸 지금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죠. 하나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지시성이라는 게 당연히 당연한 거 부태로 뭐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언젠가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때가 있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만한 게 아니라 항상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바라본다고요? 그렇죠.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뭐 잠깐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하이데거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바라보기보다 늘 이익을 쫓아서 계산한다고 얘기하겠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고통에, 호에 빠져서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느낀다. 뭐 약간 이제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고에 빠져 있는 자신을 느끼는 게 항상 자기 지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반성은 아니네요. 자기가 그 체험하는 바가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주어진 것,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은 이거는 상당히 감수가 높은 거죠.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은 다 깨달았다고 봐야 되죠. 깨달음을 모를 뿐이죠. 그건 하나, 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음악에서도 뭐, 고통을 넘어서 환희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통이 있고 환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통이 있어야 환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통을 넘어야지 환희가 이제 나오는 건데, 고통과 환희는 다른 겁니까? 근데 이제 그 토론을 좀 생산적으로 구조하려면 너무 이렇게 확산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고통과 환희는 뭐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자면 베토벤의 정신은 고통을 넘어서 환희라고 표현을 했지만 고통 안에서 환희를 보는 거죠. 그 고통이라는 체험에
어떤 화학적인 그 질적인 탈바꿈 속에서 환희가 나오는 거죠. 저는 비토벤의 음악 정신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고통을 넘는다는 게 고통을 피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운명으로서 받아들이면서 그 환희의 여지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니체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너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고통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 그 이야기한 비트겐슈타인 철학에서의 자기 지시성 문제와 그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가는 길이 다른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제시한 그 문맥에서의 자기 지시성과 오늘 우리 그 전반부의 토론에서의 자기 지시성은 딱 그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자기 지시성을 이제 내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꾸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나간 거거든요. 자기 지시성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게 와 닿는 게 자기 지시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 설명을 많이 했는데 자기 지시성 자체가 뭐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설명이 다 거두는 느낌이 그렇죠. 이제 철학도 그 역사적인 그 전개 과정이 있고 또 축적되는 그 지식들이 있습니다. 사실 서양의 경우에도 소크라테스 이전에 철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밀레토스 학파라는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 뭔가라는 화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전까지는 밀레토스 학파가 주도한 자연철학적인 질문들, 즉 세상의 그 참된 구조와 실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즉 바깥에 대한 질문이 내적인 방식으로 180도 방향전환을 하게 되는 게 소크라테스의 그 출현부터이죠. 소크라테스는 처음부터 나는 자연철학자의 질문을 던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온 것처럼 보이는 철학자입니다. 오히려 그가 던지는 질문은 그 이전의 자연철학자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신선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러한 질문을 자기는 델파이의 신탁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신의 명령이고 그 소크라테스는 그 명령에 충실해서 자기의 철학을 거기에 이제 바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은 제가 보기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델파이의 신탁을 인류에게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소급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위대한 그 탐구의 여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인정해 줄게요. 해줘야 할 만한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건 뭐 잘 이해가 되는데 그 속에서 자기 지시성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 그 어떤 지향성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그거는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 뭔가라는 식으로 밖으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식으로 나 안쪽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게 되는 거죠. 나 스스로를 가르치는 그 자기 지시성이라는 네. 뜻이 그렇죠. 그럼 옛날 철학자들은 그 그리스 철학자는 자기 지성이 뭐였죠? 자기가 아니고. 나 지금 따로 지금 다른 분들 다른.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따가 드는 게 맞다 그 거니까 자기 지성에 대한 모딩이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지향성이라고 비슷한 이야기가 지향성. 지향성이라는 말에는 가리킴이라는 뜻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향성의 대상이 안쪽으로 나 자신으로 향해 있을 때 뭐 자기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굳이 말을 하자면 네, 그만 가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철학에서의 그 위대한 돌파구는 많은 경우에 답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그 각도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야구의 용어를 빌리자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어느 각도에서 공을 손을 놓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철학에서의 위대한 돌파구는 위대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그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중세의 그 서양의 철학사가 신의 문제에 완전히 그 몰입되어 있을 때 데카르트가 나타났어. 나는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도 자기 지적인 그 문제 제기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사유하는 존재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180도 돌려놓게 되죠. 더 이상 신에 대한 계시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기 인식의 근거의 문제로 지금 철학사가 180도 방향 전환을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의 근대성이라는 것이 데카르트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저는 그 데카르트는 제2의 소크라테스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철학사가 소크라테스의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그 문장에서 시작되었다는 또 한 번의 서양 철학사에서의 혁명은 데카르트가 그 불러일으킨 근대성의 혁명입니다. 그 근대성의 혁명은 나 자신에 대한 제사의 이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로 돌아가는 거죠. 소크라테스 중심으로.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나 또 있으면 없었으면 하고 저희가 나갈 진도가 네. 그러면 저희 부서라면 토론을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서 쟁점이나 비판 언어는 거침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업 말미에 또 한번 디스커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사실 이건 전적으로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승종 교수님의 그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라는 책이 굉장히 전문적인 책이다 보니까 여러 배경 지식들이 필요한데 제가 그거를 저는 다 그냥 읽어본 상태에서 제 중심으로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용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친절한 설명을 못해드려서 죄송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진도를 나와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수학과 관련된 질문인데 비트겐슈타인의 수리철학을 교수님께서 수학의 인류학이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의 수학철학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사람이 아닌 존재자들의 수학은 과연 어떤 활동인가를 상상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수학은 과연 어떠한 활동인가를 성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이 사람의 삶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류학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아닌 존재자의 수학이 사람의 수학과는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교수님 책에 나온 예시에 따르면 모든 것이 분절 없는 액체만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자가 있다면 그런 지적 존재자의 계산 방법은 우리의 계산 방법과는 아주 크게 다를 것이라고 이제 지적하는 방식으로 수리철학을 전개하죠. 그래서 교수님은 이런 수학이 인류학적 현상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이 수학에 대한 플라톤주의와 극단적 규약주의가 지닌 한계를 모두 극복한다고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플라톤주의는 자연수나 실수나 유리수, 우리수 같은 수학적인 대상들이 사람과는 무관하게 어디인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 입장이고 극단적 규약주의는 수학이 완전하게 그냥 자의적인 활동이다라고 주장한 입장인데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그 두 입장과는 달리 수학이 인류학적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수학이 서로 다른 삶의 형식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그 삶의 형식이 수학의 필연성과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수학이 결코 자의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수학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견해에 많은 부분 동의하지만 다만 좀 비트겐슈타인의 논점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령 사람이 아닌 존재자와 존재자는 사람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것이라는 이런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은 얼핏 이상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자가 있다면 그런 존재자의 계산이라는 건 애초에 계산이라고 간주될 수조차 없는 그냥 완전히 무의미한 행위이거나 아니면 그냥 틀린 계산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트겐슈타인이 수리철학을 통해서 그 극단적 규약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이 사람의 삶의 형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결국엔 수학이 자의적이라는 주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지가 좀 의문스러워서요.
그래서 수학의 인류학이 어떻게 플라톤주의와 극단적 규약주의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비켄슈타인은 사람이 아닌 존재자가 행하는 계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하는 계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목재 범위의 길이와 너비는 재지만 높이는 따지지 않고서 가격을 매겨서 파는 이상한 목재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목재 범위를 높이는 안 따지고 길이와 너비만 그 따져서 팔면은 이게 말이 돼? 항상 손해 볼 것 같은데 보통은 무게를 달아서 팔죠 목재상. 근데 그런 이상한 목재상에 대한 얘기를 비켄슈타인이 정면에 띄웁니다. 그러한 목재상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그가 하는 실행을 계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뭐 틀린 계산에 불과하다거나 완전히 무의미한 행위라고 간주할 근거는 없다는 게 비켄슈타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비켄슈타인은 그와는 반대로 그런 이상한 목재상의 계산을 이해하고 옹호할 수 있기 위한 상상 속의 인류학적인 방안을 모색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이 외부 세계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형이상학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수학자가 자유롭게 입안한 자의적인 규약의 산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켄슈타인이 제창하는 수학의 인류학은 수학에 대한 저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인류의 역사에서 수학이 갖는 바른 지위를 찾아서 거기에 종초를 하는 것 이런 작업을 비켄슈타인은 자신의 수학의 인류학으로 간주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그런 존재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의미하다거나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 그런 점에서 수학이라는 활동은 단순히 외부 세계를 탐구한 물리학이나 형이상학도 아니고 수학자가 그냥 마음대로 입안한 규약의 산물도 아니다라는 게 비켄슈타인의 주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더 풀어내보고 싶은데 이 질문들을. 첫 번째로는 수학의 인류학이 수학에 대한 플라톤주의적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이 아닌 존재자 혹은 사람이면서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수학을 하는 존재자를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플라톤주의가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상상 속의 존재자가 하는 계산들은 그냥 무의미하거나 그냥 틀린 거다라고 치부하는 사람한테는 비켄슈타인의 비판이 전혀 먹혀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 수학에서의 플라톤주의는 수학이 일종의 초물리적인 수학적 세계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수학적 플라톤주의가 우리 시대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그 적지 않은 수학자분들도 그 뭐 공공연하게 혹은 그 은밀하게 이러한 형이상학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수학이 그냥 무의미한 공허한 작업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그 실제 세계의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뭐 이런 분들은 뭐 이러한 그 경향성의 대표자인 베델 같은 사람은 나 정도 되면 베델 한 말입니다. 다 보인다. 수학적 실제가 내 눈에는 집합도 보이고 함수도 보이고 도형의 그 아케타입도 보인다. 이런 게 어떤 수학의 진정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어떤 큰 모티브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뭐 대놓고 합니다. 근데 저의 궁금함은 그 근거가 뭔데요? 라고 묻고 싶어요. 뭐 제가 찾은 걔네의 논문에서의 근거는 나 정도 되면 그건 제게는 넘사벽 여기였어요. 저는 수학자가 아니고 걔네들과 수학에 내공을 놓고 교류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비켄슈타인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도. 뭐 긴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인용하는 비켄슈타인의 말을 잠시 잘 경청해 주십시오.
한 1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철학적 탐구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비켄슈타인의 말입니다. 만일 누군가 어떤 개념들을 완전히 올바른 개념들이라고 믿고 그와 다른 개념들을 갖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믿는다면 나는 매우 일반적인 어떤 자연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는 다르다고 상상해보라고 그에게 권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는 익숙한 개념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비켄슈타인은 달라진 자연사에서 저러한 대안적인 개념 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들의 자명성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존재자들을 떠올려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그런 사고실험을 제시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학의 인류학이 이건 반대로 극단적 귀합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진에 나온 분은 마이클 덤밋이시고 덤밋은 비트겐슈타인의 수리철학, 수학철학을 극단적 귀합주의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런 극단적 귀합주의에 본인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비트겐슈타인을 비판하는데 교수님은 그 비트겐슈타인의 수리철학이 극단적 귀합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래서 삶의 형식이 수학의 필요조건이라는 주장이 결국엔 수학이 자의적이라는 주장으로 부결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류학적인 현상들 중에서 필연적인 현상이 존재하기는 어려워 보여서요. 가령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포크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처럼 수학이 인류학적 현상의 하나일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자의적인 귀합 체계가 되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학이 인류학적인 현상이라는 말은 수학이 사람의 활동이라는 뜻이지 수학이 자의적인 귀합의 체계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는 공률이 0이 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공률이 0보다 큰 공간에 대해서는 리만 기하학을 사용하고요. 0보다 작은 공간에 대해서는 로바츠키 기하학을 각각 사용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저러한 선택이 절대로 자의적인 게 아닙니다. 즉 각 기하학들은 제가 지금 세 가지 기하학을 예를 들었잖아요. 해당 조건에서만 성립하고 그 해당 조건에 최적화된 수학입니다. 즉 유클리드 기하학은 공률이 0인 공간에서만 그 기능을 하고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 다음에 리만 기하학은 공률이 0보다 큰 경우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거 때문에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건축할 때 유클리드가 아닌 리만의 기하학을 택하게 되는 거죠. 즉 그리고 또 각 기하학들의 정리, 세오렘은 해당 기하학들의 공리, 즉 액시옴에 대해서 필연적인 연역의 관계하에 있습니다. 그 수학적인 필연성은 각각의 그 기하학들에서 다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수학에 대해서 뭐 자의적인 규약의 체계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수학자들이 반발할 것이고 저는 그러한 반발은 나름대로 그 근거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 리만 기하학, 로바첼스키 기하학이라는 게 사실은 공간을 기술할 수 있는 서로 상대적인 기하학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각각의 체계들이 자의적이진 않다. 오히려 각 조건에서 최적화된 기하학이라는 점에서 수학을 단순히 자의적인 귀합 체계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관된 질문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는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수학이 사람의 삶의 형식과 자연사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까요? 플라톤주의에서는 수학이 어떤 고정된 진리를 향해서 점차 발전한다 라고 해명할 것 같고 극단적 규약주의에서는 약간 변화라는 건 단순히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 자의적인 그냥
그 것일 뿐이야 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수학의 인류학이라는 관점에서는 수학의 변화를 어떻게 해명할 수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말씀하신 변화는 주어진 삶의 형식과 그 자연사의 전제 하에서 일어난 것들임에 일단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진공관 속에서 살고 진공관 속에서 그 수학이나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벌써 특정한 형식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내던져진 그 공간이 진공관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자연사가 펼쳐지고 있는 그 공간에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조건들 전제 하에서 살고 철학을 하고 수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걸 잘 헤아렸을 때 삶의 형식과 자연사는 수학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그 수학의 필요 조건인가? 뭐 예컨대 비트슈타인이 예를 드는 게 판단에 있어서의 일치, 삶의 형식에 있어서의 일치, 그 다음에 자연의 제일성. 제일성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하에서 어떤 현상이 늘 일률적으로 일어나게끔 세상이 그 질서 잡혀져 있다 라는 믿음이 자연의 제일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행하는 수학의 필요 조건입니다. 즉 수학도 백지 상태에서의 진공관에서의 작업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것들, 제가 거론한 이런 조건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존재하에서 이루어진 그 작업이 수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러한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다양하고 상이한 수학 체계와 실행을 상상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체계들을 실행을 합니다. 즉 이러저러한 조건 하에서 수학을 하지만 그 조건이 단 하나의 수학만을 강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지가 활짝 열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이지만 그렇다고 꼭 10진법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사람은 2진법도 만들 수 있고 뭐 12진법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뭐 유추를 통해서건 수학적인 상상을 통해서건 개척을 해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여러 체계들이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형식과 자연사가 각각의 수학에 대해서 지금 뭐 10진법에 대해, 2진법에 대해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하죠. 만약 충분 조건이라면 단 하나의 수학만이 허용될 텐데요. 아까 기하학의 경우에서도 예를 보았듯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어 보이는 뭐 예컨대 곡률이 0보다 작은 그러한 오목 공간에 대한 그 훌륭한 기하학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시세계에서는 곡률이 제로인 유클리드의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불구하고 이처럼 그 주어진 삶의 형식과 자연사의 전제 하에서도 수학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형식과 자연사는 수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지만 이게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 하에서 다양한 수학적인 가능성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비판이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감상했던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이 그 스탈린의 철권 통치하에서 그 탄생을 했는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물론 반성론처럼 그 부재를 다 갖긴 했지만 즉 여기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면 그 당시에 소비에트는 철저히 그 당에서 만들어준 여러 조건들에 이렇게 얽매여 있었죠.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대한 약진을 소비에트 예술가가 이뤄냈다는 것은 그러한 그 당의 여러 이러저러한 여러 필요 조건들이 충분 조건의 역할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고요. 지구가 멸망하는 날에도 그 사과나무거든요. 사과나무는 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의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삶의 형식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자연사항을 펼쳐지는 공간.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상당합니다. 우리가 초인간이 되거나 초자연적인 그런 것은 할 수 없겠죠. 철저히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사적인 조건과 삶의 형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그 주어진 그 조건들 하에서도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약진을 하고 그 얻어나갈 수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또 큰 축복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방식의 결정론에도 반대합니다. 철학은 결정론과 양립할 수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론보다는 자유 쪽에 더 초월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철학의 운명이고 또 철학의 어떤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들은 지금까지 계속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자연주의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연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의 형식과 자연사라는 이런 논의들을 했는데 이 논의들과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영성에 대한 성찰을 좀 결부를 시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논리와 언어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성찰이 일종의 종교적인 함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시잖아요. 가령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의사소통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의미론이나 의사소통 이론의 정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영적 교류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종교적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설명이 되게 놀라웠거든요. 물론 비트겐슈타인이 아주 종교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은 유명하죠. 그리고 비트겐슈타인한테 깊은 영향을 받은 오늘날의 뭐 종교 철학자나 신학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과 언어 철학이 어떤 방식으로 종교적인 함축을 지닐 수 있는지가 곧바로 떠오르지는 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과 언어 철학은 종교 철학과는 또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다 보니까 그 영역들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기가 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논리와 언어에 대한 성찰과 영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성찰이 결부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도 그 대학가에서 읽히고 있는 홀카이머와 아도르노가 같이 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서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 이 두 철학자는 즉 홀카이머와 아도르노는 근대성의 이념인 계몽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계의 탈마법화, 탈신화화라고 규정을 합니다. 즉 근대성을 세속화 과정과 맞물려서 이해한 셈인데 저는 홀카이머와 아도르노의 분류법에 그걸로 따져보자면 비트겐슈타인의 사유는 근대나 탈근대가 아니라 전근대, 프리모던한 그런 모습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낡고 보수적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본래적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어느덧 그냥 의사소통의 도구로 일의적으로만 생각하지만 근대 이전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컨대 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라는 구절이 있죠. 거기서의 말씀은 물론 언어이긴 한데 그 언어의 주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죠. 그리고 비슷한 사유가 즉 언어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그러한 사유가 플라톤의 대화편인 파이드로스나 혹은 동양의 그 고전인 주역에서도 보입니다. 성태용 교수님이 잘 아마 여러분께 지도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겐슈타인을 하이데거와 아울러서 이런 본래적인 전통을 잘 간직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의 은사였던 그 러셀 연구실에 어느 날 비트겐슈타인이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찾아와서 둘이 나눴던 대화를 러셀이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러셀이 비트겐슈타인에게 묻죠. 너는 지금 논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니? 아니면
원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했더니 그 밤에 버스를 방문한 김시장이 둘 다에 대해서 둘 다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켄슈타인은 논리의 문제를 죄의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을 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논리를 어기는 것, 명료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거는 비켄슈타인이 볼 때 죄입니다. 죄. 그 죄의 이름은 무지. 그것의 언어는, 지금 무지의 언어는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정화되어요. 그래서 무지를 회개하고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 비켄슈타인은 빠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비켄슈타인이 그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그 명성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이러한 태도는 원래 철학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그 말, 그 신탁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무지의 자각에 방점을 두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세 가지 번뇌로 꼽는 탐진, 지혜, 치가 무지에 해당하죠.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열폭했던 손오공 스토리입니다. 탐이, 탐욕이 손오공이고요. 아, 아니요. 탐이 저팔계이죠. 그 다음에 진, 분노, 화병. 이게 이제 손오공이고요. 치는 사오정입니다. 어디서 치자. 여하튼 이 치가 무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십이연기를 촉발하는 첫 번째 계기인 무명. 이게 곧 무지입니다. 그래서 무지로 말미암아 업이 발생하고 무지를 극복할 때 비로소 해탈과 열반의 길이 열린다는 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비켄슈타인이 굉장히 고전적이고 본래적인 방식으로 언어와 논리와 철학의 문제에 접근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사실 제가 교수님께 이 얘기를 듣고서 저희 동료 대학원생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비켄슈타인이 대학원생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었다. 아 이제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죄 무지에 빠져 있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에 대한 근대 이전의 본래적인 사유를 되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언어, 논리, 무지, 죄 이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는 철학을 전개를 했다는 점이에요. 좀 더 세대하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비트겐슈타인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구분으로부터 영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 문제에 대한 함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 두 태도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의료 행위와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결코 사람을 물질로 대하지 않죠. 미운 사람조차도 물질로 보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여타의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와 확연히 구별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비켄슈타인은 이를 탐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초적인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철학적 탐구에서 진행한 이인칭적 탐구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교수님께서 구분하시는 1인칭적, 2인칭적, 3인칭적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한다는 건 2인칭적인 태도로 대한다는 거다. 단순히 앞에 놓여있는 사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다라고 하신 건데 다음 질문은 이런 건데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작품이 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신은 전지전능의 아이콘이죠. 신에게는 모든 게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고 오류나 번뇌도 없습니다. 비켄슈타인은 그처럼 모든 번뇌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철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신의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즉 비켄슈타인에 있어서 오류, 불명료, 비논리 이런 건 다 죄이고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신의 영광이 필요하고 신의 영광이라는 종교적인 표현을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끌어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철학의 여러 가지 잘못된 사이비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논리적 오류나 불명료함이 다 제거된 상태가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신의 영광이라는 거네요. 마지막 질문인데, 비트겐슈타인 또 그런 관점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는 이런 말도 했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그 종교라는 말 한자 한자 그 살펴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말에서 종교는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이죠. 번역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하튼 그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글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근데 이제 그 이러한 번역어의 원어에 해당하는 religion에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녹아들어 있죠. 제가 그 존경하는 신화학자 조셉 캠벨의 그 어원 분석에 따르자면 religion이라는 말은 그 어원은 legale라는 말이 핵심어입니다. religion의 그 가운데 들어있는 legale라는 말이 연결하다, 묶다 이런 뜻이더군요. 그 다음에 그 리가레라는 말의 앞에 다시라는 뜻의 리라는 접두사가 붙여진 겁니다. 즉 끊어졌던 하늘과 땅의 연관이 다시 연결이 되고 끊어졌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가 십자가 사건에서 복원되는 이인칭적인 만남의 현상이 릴리전으로서의 종교에 새겨져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러한 정신이 샤머니즘이라고 봅니다. 샤머니 뭡니까? 영매 아니에요, 영매. 영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사람과 동물을 연결해주는 그런 거반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결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그 샤머니즘의 정신이 좀 더 이렇게 세련된 방식으로 만개한 게 릴리전이라는 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십자가 사건의 의미도 볼 수 있는 거죠. 즉 어떠한 종교이건 간에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그 샤머니즘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점에서 샤머는 최초의 종교인이고 최초의 철학자이고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세상 만물을 다 이어주고 소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제가 그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탐구한 그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은 앞에 어원 분석에 따르자면 모든 걸 서로 연결지어서 이인칭적으로 복원하려는 그런 정신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무지와 오류를 다 제거했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맺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인칭적인 관계가 복원되고 그 이인칭적 관계가 바로 종교가 표현하고자 하는 만남의 관계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모든 것을 종교적 관점에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다리셨던 토론 시간이 다시 도래했습니다. 지금은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요. 혹시 저희들이 뭐 크게 잘못하거나 지은 죄는 없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극단적 귀약주의라는 그 원인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원은 원래 언어는 full blooded. 컨벤셔널리즘이죠. 풀블러디드를 우리는 극단적으로 번역을 했고요. 컨벤셔널리즘을 규약주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 규약주의는 규약과 규약 사이의 어떤 그 연관관계가 굉장히 느슨해서 그 연관관계조차도 규약이라는 이런 식의 해석인 거죠.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 3 더하기 8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단적 규약주의자에 의하면 3 더하기 8이 11, 11이라는 것도 규약입니다. 그러면 4 더하기 5는 9죠? 그것도 규약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규약으로 이해하는 게 극단적인 규약주의인데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잘 맞지 않죠. 우리가 그러면 계산을 할 때 매 경우마다 다 규약을 맺는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9구단만 알면, 그 다음에 산수의 기초만 알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계산이라도 시간이 걸리고 뭐 가끔씩 실수도 하겠지만 뭐 규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극단적인 규약주의는 좀 뭐랄까요, 우둔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예컨대 뭐 계산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잘 못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다른 그 스마트한 방식으로 이해할 그 여지가 많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매 순간마다, 매 계산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고, 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저로서는 그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보내겠습니다. 네, 박 선생님. 네, 이번 시간은 조금 평이해서 알아듣기가 좀 쉬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철학과 이제 뭐 음악도 뭐 듣고 했는데 철학이라는 게 나름대로 그 철학적인 그 이성적 판단과 음악적인 감성, 이 두 개가 합해져야지만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철학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듯한데요. 맞습니까? 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지혜나 지성적인 부분은 좌뇌에서 담당하고 예술적인 감성 부분은 우뇌에서 담당한다 그럽니다. 좌우뇌가 합해서 그 향곡을 울리면 그게 온전한 철학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제가 말을 하는 건 이제 약간 불교적인 예, 사유로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좌우뇌의 합작, 그게 뇌 하나의 뇌가 된다는 얘기죠.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그 예술적인 감성 부분이 그 이성적이기만 한 철학의 합치되어야지만이 온전한 철학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비극의 탄생이라는 니체의 출세작에 보면 소크라테스를 엄청 비판합니다. 소크라테스를 서양의 데카당스, 허무주의의 원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근데 그 책의 말미에 보면 그런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개과천선을 하는 장면이 있다. 이 책 이렇게 또 띄웁니다. 어디에서? 그 플라톤의 대화편 파에돈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말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 니체가 그렇게 이성중심주의자로 몰아세웠던 소크라테스가 내게 삶이 더 허여된다면 나는 음악을 배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체가 다시 그 비극의 탄생에서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철학자는 음악을 하는 소크라테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비극의 탄생을 이제 그 끝냈습니다. 그가 그 작품을 쓸 때만 해도 그 니체는 바그너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아는 리차르드 바그너 말입니다. 독일의 그 음악가. 근데 이제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뭐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바그너와의 그 인연이 끊어지고 또 니체는 나중에는 바그너에 대한 그 강력한 비판자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제가 오늘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덕송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니체가 본 소크라테스의 한계와 그것에 대한 극복, 즉 음악을 하는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그 혹은 니체가 생각한 앞으로 도래할 철학자의 참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서로 확인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학기 동안 여러분하고 그 매번 만나면서 소중한 시간 10분을 음악에 할애하는 것도 우리가 음악을 하는 소크라테스가 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들 각자도 그냥 그럴 만한 충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키우냐 하는 거에 달려있고 그건 여러분이 혹은 저희들이 의지를 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2시간 반 동안 방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